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30대가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일가족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. 경찰이 9km나 추격전을 벌인 끝에 간신히 검거했는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이선학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하얀색 SUV 차량 한 대가 고속도로를 무섭게 질주합니다. 마치 자동차 경주를 하듯 앞서가던 차량들을 추월하고 심지어 갓길 주행도 서슴지 않습니다. 오늘 오전 8시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탄진 휴게소 근처에서 일가족 4명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뺑소니 차량입니다.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추격이 시작됐고 20여 분 동안 도주하던 용의자는 천안 인근에서 차선을 전면 통제한 채 기다리던 경찰에 결국 검거됐습니다. 저희가 천안 목천까지 약 9km 정도를 추격을 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순찰차 3대를 동원해서 고속도로를 전체적으로 차단을 했습니다. 차단을 해서 그 차량을 검거했는데. 용의자 35살 김모 씨는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계속 횡설수설하며 알 수 없는 말만 되풀이합니다. 국정원에서 그걸 다 데이터를 처리해서 사람들 좀비화 시켰더라고요. 그래서 사람들을 컴퓨터로 조정하고.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기 10여 분 전 경북경찰청에서도 충남경찰청에 정신질환자 차량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며 공조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주말을 맞아 통행량이 늘어난 고속도로에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. 경찰은 용의자 김 씨를 상대로 정신질환 치료 전력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TJB 이선학입니다.